귀여운 다람쥐 우리 강희원 씨입니다. 드리고요. 오늘 뜨겁게 박수로 많이 환영해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 소울 아트홀에서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는데 또 이렇게 2022년 봄을 알리는 3월에 또 이렇게 소울 아트홀에서 공연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좋으시다면 박수! 와,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공연을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박수가 작년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제가 작년에 냈던 척하는 척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 노래가 제 친동생이 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꼭 히트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소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척하면 척 대박나기를 좀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제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제가 트로트로 아이돌 걸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고 나서 냈던 첫 번째 노래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최고야 최고 할 때 왔다야 왔다 이런 말 많이 쓰셨죠? 바로 그 노래입니다. 왔다야 들려드릴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해 주셔야 이게 가수가 히트곡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혜연 왔다야 척하면 척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안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 신발 굽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만 우뚝 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만큼 지금 구두가, 지금 구두 굽이 보이세요? 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제가 또 서울 아트로 온다고 해서 옷을 이쁘게 입었거든요. 또 여러분들께서 노래 부르는 모습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2022년 새롭게 포토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렇게 이쁘게 포즈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혜연의 오늘 서울 아트홀 예쁜 모습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롯다람쥐 강혜연, 2022년 트롯다람쥐 강혜연의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핸드폰 들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늘 유난히 굽이 높아서 그런지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쵸?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자, 이번에 가운데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별명이 트롯다람쥐다 보니까 트롯다람쥐 그 트레이드 포즈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많이 찍으셨나요? 아, 네, 올해도 강혜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섯시네 고향 합류해서 힘내라 전통시장 하고 있거든요. 여섯시네 고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화요일 밤이 좋아 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오늘 또 신나게 제가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는데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올해는 좀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꼭 건강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메들리 신나게 준비해볼게요. 좋습니다. 박수! 박수! 신나게 박수! 박수! 넌 만났던 사람 날 잊으셨나봐. 분위기 올려서 다 함께 가볼게요. 위로 찌르기.
달아 피고 지는 계시니까요. 오늘 끝까지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롯다람쥐 강혜연이었고요. 척하면 척! 왔다야! 많이 들으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로 그래도 유튜브에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바로 막걸리 한 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나네.
아버지.